높아진 건 맞지만 여전히 수시 높아요. 예전에 수시가 월등히 많았다가 지금 저기 정시가 비슷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능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수능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니네가 처음에 1학년 때 보통 첫 시험 보고 나면 전 정시여생이 남잔 정시죠 막 이래. 정시 파이터가 돼가지고. 근데 정시라 하면 수능을 내신처럼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정시 파이터예요. 그냥 나중에 봐야지가 아니라.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정시는 어마어마한 누가 있어요? 재수군단이 있어요, 재수군. 어떻게 보시면 되면은 재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재수라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재수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옛날에는 못해서 뭐 대학 갈 데가 없어서 하지만 요즘에 뭐 대학을 못 가는 애는 없어.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친구가 이제 고3 다니는데 애가 면접을 안 갔대. 붙었대. 그러니까 그 대학이 너무 오는 애들이 없는 대학인 거야. 근데 얘 성적에서는 그래도 수능으로는 못갈 대학이래, 그래도. 얘가 막 8등급, 9등급 막 이런가 봐. 근데 이런 애들이 수시로는 이 대학을 잘안 가. 이게 무슨 애들아? 어디? 충청도권인가? 아무튼 그런 대학인데 얘네가 정시로 밀려밀려는 가도 수시로 이런 대학을 먼저 지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시에서 워낙 미달이 많이 나니까 얘도 지금 불안불안해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너무 말대야. 얘 서울애니까 아빠가 너무 멀대야 그러고 안 갔어 면접을. 떨어져야 돼 붙어야 돼. 떨어져야 되지. 근데 붙어. 그 정도로 지금 지방대는 심각해.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재수라는 애들은 없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재수군단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5등급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들어오지 밑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야. 심지어 3등급 정도? 여기로 이렇게 흩어져서 스며들어가는 거지, 재수생들이 쫙 밀리는 겁니다. 그 5등급대에 있는 애들 그냥 밀리는 거다 쭉. 재수생 인원만큼 거의.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를 버릴 게 아니고 또 하나,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국어뿐만 아니라 전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이 수능과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야. 애니? 국어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인데 국어 교과서에 있는 거 수능이 안 나오잖아. 근데 뭐가 필요했겠어, 국어로. 수학? 말할 것도 없어. 수학은 그대로 나와. 사회? 그대로 나와. 고1 때 배운 게 그대로 나온다고. 과학도 그대로 나와. 영어하고 국어만 아니야. 그렇다고 아예 동떨어졌다? 절대 아니다. 이게 돼 있으면 이거 국어력을 써서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아 오늘이 나에게 가장 한가로운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아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이야 너 대단하다 이진아 너 진짜 최고다 어? 막 이러면서 오늘도 잘 살았어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서 가는 거야 알겠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못하지 뭐 수험생활 못해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잠을 푹잘 자고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즐겁고 그러면 고등학생이 아니야. 슬프지만 알겠지? 자 갑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과학을 이제 별자리가 이번에 그럼 다 시험 보는 게 없겠네. 그지? 그럼 니네 다 별자리는 다 자신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순 없겠네.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에도 나오지도 않은 것들까지 다 지식을 쌓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야? 주어졌을 땐 열심히 공부하고, 아닐 땐 열심히 독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전혀 모르는, 별자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특히 선생님처럼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된 사람도 풀수 있어야 돼. 많이 까먹었어, 선생님도.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오늘보다 과학기술. 나중에 또할 거예요, 자세한 거는. 근데 과학기술 지문은 다른 거다 떠나서 모든 애들은 다 똑같아. 첫 번째 뭐 나온다고?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찾아야 된다고? 화제 찾아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절대 빠지지 않고 나와? 개념, 특징, 이거 무조건 나와. 그 다음 선생님이 여러 개념이 등장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니? 그렇지. 이것까지는 필수야. 다 나와. 어떤 지문이나 다 나와. 그렇다면 여기에 플러스.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은 뭐다? 선생님 그때도 말했지만 어떤 구조, 원리,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루고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게 하기 위한 도표나 그림들이 나오기 쉽다. 앤드 계산이 나와.
피처링 여 경제지문. 알겠니? 경제지문. 알겠니? 알겠니? 인문철학에서는 안 나와. 구조가 나오겠니? 인문철학에서 합리론 이런 데서 나오겠니? 잘 안 나오지. 거의 없어. 원리과정 이런 데는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잘 봐. 너무 중요하다. 변인간의 관계.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야. 이건 무조건 천재 남자야. 뭐? 뭐뭐 할수록 뭐뭐 하고 맞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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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면 뭐뭐 하고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건 여러분이 정리. 자 그럼 요걸 딱 생각해놓고 이건 무조건 모든 질문에서 다 나오니까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과학기술 질문이 적용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서준아 뭐 얘기하려는 거야 언니? 천재. 자, 별의 밝기는. 아, 이거 별의 밝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봐봐. 연구가.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대. 별의 밝기는 뭐로 나타낸대? 등급으로 나타낸대. 특징이지, 특징. 등급.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뭐라고 해? 겉보기 등급에 뭐가 나왔니? 이렇게 생기면 애들이 뭐뭐란 무엇이다라고 안 하면 애들이 또 못 찾는다? 근데 결국은 뭐지? 개념이지, 개념. 개념이야.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인 거야. 알겠니? 나올 것 같지? 나와. 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사람 이름 나왔어? 언제야? 고대의 이런 것도 나오면 뭐냐? 고대의, 중세의, 현대의, 뭐 근대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옛날엔 어땠대? 히파르코스 사람 이름? 맨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등급, 6등급까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겠잖아? 가장 밝은 애를 뭐라고 하고 있지? 가장 밝은 애를 1등급이야. 돼지고기처럼? 소고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성적처럼 가장 밝은 1등급이 되자 얘들아. 알겠니? 가장 어두운 등급, 9등급까지 있죠 우리는? 6등급까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별의 밝기는 그 숫자가 적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후, 자 봐봐. 이후잖아. 선생님 그럴 거라고 했잖아. 그치? 1856년은 어떤 일이 있었니?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니? 1등급의 별에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오 복잡해지시겠어. 등급 간의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알아내지 말지. 그치?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자,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몇 배? 100배 차이고 이거 나오지 특징이잖아 특징이잖아 쓰는 거 특징 자, 공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써놓는다 이거 나오겠는데? 나오겠는데? 알겠니? 한 등급 간의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 계산 나오겠잖아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러한 등급체계는 망원경이나 관측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되었대 당연히 나오겠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개편되었대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등급에서 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을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냈다. 정리해보자.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일 것 같니? 별의 밝기에 대한 글인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글을 전개하고 있니? 변천 과정인데, 그죠? 겉보기 등급의 관측 방법에 대해서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맞니?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정리해보자. 자, 겉보기 등급을 설명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뭐 해도 되고, 여기까지 찾았으면 좋겠고. 겉보기 등급의 의미, 뭐 개념과 변천 과정. 맞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이 글이 어떻게 갈지 같이 보자.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가 결국 글의 주제를 결정한다고 했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이거구나. 자, 뭘 받았어? 별의 겉보기 밝기는 하고 받았어. 그치? 받았어.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이 결정된다. 뭐야? 특징. 너무 중요하잖아. 겉보기 밝기는 어떻게 한다고? 지구에 도달하는 별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아야 되겠니? 준호는 알겠니? 자,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러스 뭐 나왔니? 개념 뭐래?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면적에 입사하는 들어오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러스라고 했대. 이 값이 클수록
나오잖아. 나왔지. 과학지문에 이런 거 나오겠잖아. 뭐뭐 할수록 이 값이 클수록 천지 만들겠니 안 만들겠니? 내용 일치 내겠어 안 내겠어? 내겠지. 정리해놔야 돼. 이 값이 클수록 더 아 그럼 여기서 너랑 머리를 써야 돼 얘들아. 복사 플러스가 뭐라고? 선생님 뭘 추천하냐면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는 옆에다가 표시해놓는 거 정리하면서 쓰는 거 되게 추천해. 자 어떻게 정리해보자. 선생님 수능 가서도요? 수능 가서는 안 할 때 대개가 만들어야지. 하지만 지금은 해보는 거야. 자 이제 봐봐. 복사 플러스가 뭐래? 정리하는 거야. 결국 뭐야? 빛 에너지 총량 아니야? 이게 높을수록 그럼 뭐야? 더? 밝기가 높아지겠네. 이런 게 정리. 이게 바로 뭐야? 아까 말한 견인 간의 관계. 모호할수록 모호하다. 그러나 좀 더 복잡해지고 있어. 별의 복사 플러스 값은 빛이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고 있어? 똑같은 양이 들어와도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멀면 빛은? 아니, 밝기는? 어떻게 되겠어? 말해봐! 어, 낮아졌지. 왜? 왜냐하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치? 어. 이처럼 정리한다, 정리한다, 정리한다. 실제 풀 때 이렇게 찾는 거야. 이처럼 중요하네. 긴장하는 거야, 알겠니? 집중하는 거야. 겉보기 밝기는 어떻게?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별의 실제 밝기는 뭘로 한다? 절대 등급으로 한다. 비교, 비교. 차이 차이 알겠니? 이게 있잖아 니네가 좀 처음이라 그렇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뻔해져요 이거. 제발 많이 하자 알겠니? 집에서 계속 이걸 생각하면 하다 보면 이게 뻔해져. 그 겉보기 밝기하고 얘하고 실제 밝기하고 차이가 있겠네. 맞니? 응. 예를 들어 니겔의 경우 겉보기 얘를 왜 주는 거야? 얘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될 거야. 두고 가라. 알겠니? 어. 리겔의 경우, 리겔이라는 별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인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6.8 정도의 차,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선생님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보라고 했어.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 별의 밝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꺼낸 게 뭐였어? 겉보기 등급이었어. 그치? 그런데 겉보기 등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 거리가 멀면 밝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뭐야? 겉보기 등급 지구에서 보는 것은 거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빛, 실제 밝기랑은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야? 절대 등급이라는 거야. 두 개 차이를 알겠니? 이러면 설명해 주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뭐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에? 겉보기 등급? 어, 절대. 절대 등급 설명하려고 끌고 온 거죠, 이렇게. 어, 절대 등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또 존재해라는 거야. 자, 절대 등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절대 등급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야겠지. 안 나왔죠? 그지? 자,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이럴 때 쾌감이 짱이라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가잖아, 지금 글이. 알겠니?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할 수 있어. 자, 절대 등급은 내가 치고.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색. 32.6 광년.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얘들아 이거 눈으로 잘 안 들어와. 니네는 지금 배웠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이론이라고 그러면 안 들어온다? 그땐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표시하고 넘어가. 어떻게?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이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시험 볼 때는 어. 별의 실제 밝기는 자 계속 뭘 비교해? 실제 밝기와 뭐 겉보기 등급 비교하겠지. 실제 밝기는 뭘로 나타내? 절대 등급. 어떻게 결정돼? 별이 내초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인 광도. 자, 뭐야? 별이 내초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인 광도의 뭐야? 개념 나왔지. 광도의 개념이야. 클수록 밝아진대. 결국 광도가 클수록 밝다라는 것은 광도가 뭔데? 광도가 뭐래? 그렇지. 이게 뭐라고? 에너지 총량. 그럼 결국 무슨 뜻이니?
에너지 총량이 높을수록 밝기도 밝다는 거잖아. 이런 게 정리가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 이게 추론적 문제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야. 광도는, 아, 근데 광도는 어떻게 구해? 이거 계산이야. 계산이야. 니네 문제 풀어봐서 알지? 계산식 나오잖아. 그지? 나도 계산했어. 이거 봐. 지저분하지? 알겠니? 니네가 적어도 나보다 열심히 해야지. 난 대학 또 갈 게 아니잖아. 난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잘 가져, 알았지? 응. 어떻게 안 돼?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니네가 그동안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집은 다시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오늘 뭘 배워가야 되냐면, 아! 뭐가 중요하구나.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 뭐가 출제되는구나. 뭐가 손재에 나오는구나. 이걸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공부할 때. 알겠니? 그 여기서는요, 강도가 뭐래요? 빨리 말해봐요. 반지름의 제곱과 그 다음에 온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 안 되지? 그치? 그 정리해요. 즉 중요하지. 앞에서 한 말 또 하는 거야. 별의 실제 밝기는 어떻게 보는데? 표면적이 클수록 당연하지. 클수록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어떤데? 아 이거 나온댔잖아. 나온댔잖아. 그래서 얘들아 있잖니. 봐, 여기 지금 1분만 나왔는데도 3번 문제 이거 다 활용하잖아. 다 활용하지? 문제 풀어봐서 알죠? 응. 자 과학자들은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야? 절대적인 등급을 절대 등급이 뭐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뭐와 관련이 있대요? 별의 그쵸? 별의 면적과 온도와 밝기의 관계성. 절대 등급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활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자, 선생님 잠깐 앞으로 갈게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별의 밝기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들 간의 변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결국은 얘네들이 뭘 다 판단할 수 있어? 온도도 판단할 수 있고 맞니? 거리도 판단할 수 있고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맞아요? 표면적도 판단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뭐가 나왔어? 또 새로운 개념.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야.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야. 왜냐? 과학기술은요. 철학하고는 달라. 철학은 있잖아. 내가 관념적으로 그걸 사유해내는 게 힘들어. 아까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합리론 이런 거 어렵잖아. 과학은요.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아. 뭔가 되게 계산할 게 되게 많고 막 복잡해.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지수가 나왔어. 오, 거리수. 그럼 뭐래? 이거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거래? 그럼 뭐가 나온대? 거리수술에? 그럼 여러분이 눈치챘겠지. 거리수술이라는 건 뭘 판단할 때 쓰는 거야? 거리를 판단할 때. 그렇지. 똑똑하다. 거리를 판단할 때 쓰는 거야.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거리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세기만. 이 기준이야. 10파세기 기준이야. 0보다 크면 10파세기보다 멀고. 자 예를 들어. 또 예를 들어. 북극성 겉보기 등급이 2.0이고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6이야. 그럼 거리지수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계산 문제 나온댔잖아. 계산할 수 있어야지. 자 누가 해볼까? 천민이 해보자. 겉보기 등급 거리지수 얼마 나와? 겉보기 등급에서 뭘 빼랬어? 절대 등급을 빼랬지.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야? 5.6이 나오는 거지. 5보다 크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세보다 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세 떨어져 있대. 이처럼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탐구할 수 있다. 결국은 아까 별의 밝기가 모두 할 수 있고 별의 거리, 별의 크기, 별의 온도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됐어요?
너무너무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이건 거의 근데 이거는 초반에만 좀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문법 나갈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중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희들을 믿고 간간이만 할 거예요, 간간이. 집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기지개 한번 켜보자. 지금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고등학교 가도 되겠어.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고등학교 가도 되는 게 아니야. 고등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자, 펴봐, 펴봐, 펴봐. 옳지. 준호 언니 잘한다. 준호 언니 몇 시 됐어? 4시. 새벽 4시.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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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4시 자는지 묻지 않겠어? 듣고 싶지 않아, 무서워. 공부하다 그랬어? 우습지 하다가? 선생님이 그 4살짜리 조카한테 쓰는 방법이거든. 직관적으로. 띠. 안 돼, 띠. 재미 들렸어. 이모! 친구랑 떼었죠? 띠. 지금 왜 네가 띠. 늦게 자면 안 돼. 알겠니? 자기 관리 못하면 고등학교 생활은 끝이야. 1번. 휴대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하지 않아. 그거에 중독된 우리들은 스마트하지가 않다고. 알겠니? 게임. 자, 이성교제는 사람마다 달라. 이성교제는 저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했다는 건 아니고, 누굴 좋아해보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 근데 공부가 되는 애들도 간혹 있어. 해도 돼, 그럼. 그런 애들은 연애해도 돼요. 예를 들면, 100일이 됐어. 우리 100일인데 뭐 할까? 100일이니까 단어 100개 외우기 어때? 이런 애들은 연애. 이런 애들은 연애해보지. 추천이야, 추천.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무조건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자친구는 뭐 하는 애니? 엄마 걔는 1등급이고 나도 맨날 공부하라고 해. 그런 거. 야야, 걔 맛있는 거 좀 사줘라. 이렇게 되는. 알겠죠?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엄마한테, 그죠?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지금. 정리하세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기념으로 헤어지자고 해요. 어차피 이성교제가 나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 할 때는 방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거면은 해도 됩니다. 이성교제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도 공부가 딱 시작되면 머리가 딱 이제 생각이 딱 멈춰지고 공부를 딱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없어. 보통 되게 무서운 거야 그게 오히려. 선생님도 그게 안 됐어. 그 책을 펴면 걔 얼굴이 막 보였어. 그럼 막 보고 싶다고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공원을 헤매고 다니고 그랬어. 해봐서 아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하지? 그렇게 좋아했었어, 진짜. 형근이.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자, 우리 가보자.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다. 근데 신기한 게 별로 졸지 않아. 너무 예뻐. 선생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무섭지?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제가 출제 요소를 길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여러분이 파악해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목 보시고 제목 보시고 빨리 말해봐. 못 찾아보라고 그랬어. 맞아. 제목을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제목을 의미해보고 그 다음에 누굴 찾아보자. 화자를 찾아보자. 그럼 그 화자에 뭐가 있다? 어떤 상황이 나와 있어. 상황에 따른 반응을 찾아보자. 이 반응은 뭘로 나타난다? 그렇지. 주어, 정서와 태도라고 했어. 완전 중요하다고 했어. 왜? 시는 무슨 갈래? 서정 갈래라고 했어. 서정 갈래가 무슨 뜻? 정서를 풀어내는 그런 갈래란 얘기예요. 정서를 풀어서 주제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정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제 찾아오는 것만 해도 돼.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것까지만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요소와 연결해서 선생님이 뭘 얘기했었냐면 현상 특징을 한번 본인은 찾아봐라 했어요. 이거를 무슨 자습서 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오래 못해 그러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건 문제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문제 보면서. 문제 반드시 현상 특징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선지에서 여러분이 단서를 찾아서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찾을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오케이? 춤이라도 출까? 대답 좀 해봐. 다시 뽀로로 한다?
나 또 다른 거 또 못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시원한 식구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되고, 너무 힘드셔서 안 돼요. 보통 여기까지만 찾아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이게 보이면 굳이, 감지 말고, 보였어. 이러지 말고, 이거 감정이익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는 건 되게 좋아요. 알겠죠? 찾지 말란 뜻이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여기까지 완벽하게 보세요. 이제 했나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막 질문을 해주신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답지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이 답을 보시는 거는 되게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틀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생각해서 고쳐야 돼요. 답지를 바로 보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차라리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답지를 먼저 보지 마. 알겠어요? 끙끙끙끙끙끙 대답을 보는 겁니다, 답지는. 알겠어요? 왜요? 대전제는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가 네이티브인데 그거 말을 못 알아듣지 않아요? 소진이 알겠니? 자, 가자.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문학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복습 용도로 씁니다. 복습 용도로. 알겠죠? 가끔 선생님 보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자, 아주 중요한 작품들만 모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하고 고전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지만 고전 작품을 하나도 공부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전 문학은 우리가 아직 당장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셨어요.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뭐 고려가요?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중요한 것만 할게. 경기체가 이런 거 다 빼고 시조? 가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현대시에 와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장르를 구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현대시는 그냥 한 덩어리를 본단 말이야. 근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걔네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도 있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장르별로 나누는 이유는 분명히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려가의 형식적 특징, 시조의 형식적 특징, 가사의 형식적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요소입니다. 그럼 오늘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현대시부터 들어갈 건데 되게 희한한 게 생겼어요. 희한한 게 생긴다고 했어요. 동심과 해에게서 소년에게 두 작품 먼저 할 건데요. 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이게 써 있어요. 개화기의 시. 지금 언제라고요? 오늘 개화기로 가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개화기로 가는 거예요. 개화기의 특징 별표치입니다.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기. 개화기 아닙니까? 맞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자, 이전에는 선생님 기억나지만 현대시는 여러분 형식적 특징을 제가 막 강조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죠. 없어, 형식적 특징이 없다고. 자유시라고, 자유시. 거의 다 자유시야. 현대 시조를 지켜보면. 그런데 고대는 뭐야? 계속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었어. 기억나시죠? 3분이야, 4음분이야, 뭐 3, 4조의 율격이냐, 뭐 했잖아. 후렴구가 있냐 없냐, 뭐 그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고대로 갈수록 정형성이 되게 두드려, 형태가 정해졌단 뜻이야. 정형적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뒤로 오면서 이제 자유적인, 자유시에 가까운데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야, 과도기. 어떤 특징이냐? 자, 벗어나려고는 해.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로운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 형식적 특징이 남아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언제야, 준비? 개화했지? 그 주제의식이 어떤 거겠니? 개화하자는 얘기겠지? 아니면 개화기의 문제를 말하거나? 그러겠지. 그거야. 개화시기의 가사야. 가사면 가사지 왜 개화가사라고 그래? 뭔가 다르니까 그렇겠지.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사음보 기억나세요? 네. 사음보인데 사사조가 무슨 뜻이야? 사사조가 무슨 뜻이야? 무서워. 공포영화보다 무섭다고. 사사조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걸 지키겠다는 뜻이야. 자, 전통적인 가사의 유격을 유지하니까 가사라고 하고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내용상으로 신문명을 찬양하거나 외세 침략을 비판하거나 자주독립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이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가사라고 해요? 개화가사라고 합니다. 자, 창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6호조는 그럼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얘들아? 6번째, 5번째. 7호조는?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지호야, 8호 좀. 와, 천재인데? 여덟 글자, 이걸 맞출 줄이야. 여덟 글자, 다섯 글자. 내용이 조금 흐트러졌네? 조금 다양해졌네? 변화를 겪고 있네? 내용은 신문명 창양, 개화의 필요성 강조, 신체 시별표, 신체시, 새로운 뭐야, 형식. 새로운 형식의 시간 얘기입니다. 알겠죠? 역시 이것도 가운데 있는 애니까. 7호조. 무슨 뜻이야? 잘하네. 이제 잘하네. 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얘는? 세 글자, 네 글자. 우리 애들 진짜 천재다. 이제 알겠니?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음수율이라고 하는데 기억나니? 자, 뭘로 만드는 거야? 유격을 만드는 건데, 뭘로 만들어? 글자 수로 운율을 형성하겠다. 글자 수를 반복해서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야. 음보율은 끊어할 게 단위지? 네 덩어리로 끊어할 게 있다. 다음보. 맞니? 동짓달 기다린 밤을 한어리를 배워내요. 이게 참, 뭐 알고 보자. 외우지만 말고 좀 알고 보자. 너무 무식한 거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어디 가도 우리가 국어머스터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자. 노래도 만들까? 하지 마. 티셔츠도 만들까 그러는데. 입고 다니게. 싫어? 아, 크리스마스 선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 갑니다. 왜 원래 초등학교까지는 학원 가방 있잖아. 괜찮지 않아? 싫어? 싫어? 자, 알았어. 자, 그럼 친체시는 개화의식 또는 뭐야? 자주독립과 민족교육. 마찬가지 뭐지? 그 당시 이슈. 표현표 정형시.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 오늘 배울 거. 오늘 배울 거.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대 시대든, 뭐 현대 시대든, 어제 지었든, 천년 전에 지었든, 동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이 법칙은 그대로야. 왜? 문학은 예술이에요. 형상화된 예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선생님 질문. 우리가 이거 찾을 때 중요한 단서로 봐야 되는 게 뭐였니? 얘들아! 정서 당연히 중요하댔고, 뭐 찾으면서 단서를 모르겠어? 숙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수식어. 그렇지. 여기에 밑줄 치면서 찾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반응인지 찾는 거야. 제목입니다. 제목. 동신가. 동신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동, 한 가지 동. 심, 마음심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잠을 깨세, 잠을 깨세, 4000년이 꿈속이라. 몇 음보예요? 잠을 깨세, 잠을 깨세, 4000년이 꿈속이라. 몇 음보예요? 4음보예요, 4음보. 만국이 회동하여 사이가 일가로다. 4음보야? 그 다음에. 4음보니까 뭐야? 개화가 서있어. 그 다음에 글자수. 4, 4, 4, 4. 3, 4. 3, 4에서 4, 4죠. 맞죠? 이런 글자수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던 거야. 자, 그럼 가자. 해볼게. 선생님, 하나님도 잘 따라와봐요. 제목은 그럼 한마음이 되제. 왜 한마음이 되제는 거지? 잠을 깨제. 뭘 봐야 돼? 호수로 봐야지. 깨야 되는 거야. 잠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자, 4000년이 뭐야, 4000년? 마이너스 뭐 어떻게 깨어나야 돼. 4000년 계속 꿈속이야. 꿈속.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계속. 나쁜 거야. 그러면서 만국이 회동하여. 자, 만국이라는 건 뭐겠니? 전체가. 나라 전체가 회동이라는 건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돼요. 만찬 오늘 회동을 갖고 정부 여야 관계자들은 회동을 갖고 들어봤죠?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인다는 뜻이야. 사해. 사해라는 거는 바다가 몇 개니 지금? 내면이지, 내면.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사해라고 해요. 사회가 어떻게 하지? 일가로다. 일가가 뭐니? 한 가족이래. 하나를 합심해야 된대. 막 으쌰으쌰 하고 있지. 그럼 잠이란 게 뭘까? 자,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 좋은데,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그냥.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보니까. 구구절절. 구구세절, 구구절절 같은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다 어떻게 하래요? 버리래. 부정이래, 부정. 이거 다 버리래. 상하. 계속 뭘 강조했니? 동심. 한 가지 마음. 동덕. 한 가지로 덕을 모아서.
회동, 함께 모여서. 알겠니?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 남의 부강을 부러워하고. 남의 부강을 부러워한대. 자, 남이 어떻게 된 거야? 남. 남의 부강이야. 자, 반응이지, 반응? 부러워하고, 근본 없이 뭐야? 회비나랴. 회비나랴. 회비는 뭐냐면, 마음대로 하랴. 이런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랴. 남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하랴. 이런 얘기야. 회빈하랴니까 뭐야? 무슨 법? 보이세요? 글씨? 조그맣게 해도 돼요? 어. 서리법이지. 회빈하겠는가? 그럼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서리법. 그 다음에, 범을 보고 개를 그리고, 봉을 보고 잡을 그린대. 자, 그럼 범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치? 보고서 그리는 건데 얘는 뭐야? 따라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대상. 추구하는 대상이지. 그리고자 하는 대상 아니야? 원래 그런 거지? 근데 나는 막상 뭘 그리고 있어 지금? 개밖에 못 그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는 분명히 범을 그리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봉은 봉황이에요, 봉황. 이상적 대상이겠지, 이상적. 근데 내가 정작 그리고 있는 건 닭을 그리는 거야. 당연히?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남의 부강이 부러워가지고, 다른 나라의 부강이 부러워가지고, 근본도 없이 막 따라하는 거야, 내 맘대로. 그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분명히 추구하는 대상은 이거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본질도 깨뜨지 못하고. 자,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뭐가 나왔어요? 문명태화. 뭐 해야 되는 거야? 일심망심. 운명대화를 하려면 실상일이 제일이라. 그러니까 실상을 알아야지. 저렇게 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렇게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저런 것만 그냥 대충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어. 자, 그래서 같이 볼게요. 실상일이라는 건 현실이지. 그럼 이제 알겠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정신 차려. 잠을 깨야지. 잠을 깨서 잠을 깨서 하는 건 뭐냐면 깨어나야 될 대상이야. 우리가 뭐 한 상태야? 무지몽매한 대상. 무지몽매한 상태. 이 사자성어로 무지몽매야. 알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 무지몽매한 상태야. 그러니까 깨어나, 정신 차려. 남의 부강을 부럽다고 해서 근본 없이 그냥 막 따라하기만 하면 돼? 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망필이잖아, 망필. 빡 하면 안 된다고. 이게 허상이야, 허상. 그러면 문명교화 하려면 있잖아. 이거 뭐, 하고 싶은 말이지. 이게 뭐야? 이게 주제야, 주제. 문명교화 하려면은 실상, 현실인식이 제일이야. 됐니? 자,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질문해볼게. 못에 고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물을 맺어 잡아보세요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못의 고기는 뭘까? 윤재 말해볼래? 못의 고기는 뭐하고 같은 말일까? 어려워? 다른 사람이 막 잡아놓은, 이렇게 가둬놓은 막 고기가 많다는 거는 남의 뭐야? 남의 부강이지. 남의 부강이죠? 어. 못에 가득 담아있는 남의 고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서술로 갔잖아. 그치?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해보자, 직접. 그물을 맺어 잡아보자는 무슨 자세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거 아니야? 어, 있잖아. 야, 그 뭐 남의 거 따라하고 막 그냥 남의 거만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거 한번 해보자, 우리 거. 알겠니? 근데 어떻게? 그물 맺기는 어려우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다. 무슨 법이야? 어, 서리법이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래? 정답, 동심결로 맺어보세. 동심결로 맺어보세. 동심결이 뭐니? 계속 얘기했잖아, 앞에서. 이 동, 계속 나와요, 동. 한 가지, 그치? 한 가지의 마음으로 결. 결집해가지고. 어, 매듭, 매듭. 그걸로 맺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니,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문명교화 하자, 얘들아. 이런 얘기야, 그치? 어떻게?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대동단결하자.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말. 이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 알겠죠? 서준아. 응. 서준이 이거 해왔어? 이해돼? 응.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야 뿌듯했다. 나 진짜 열심히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뭐 별거 어렵지 않죠? 별로? 자 그럼 이제 표현상 특징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이요 특징. 몇은 뭐 정리해보자. 표현상 특징. 너희들이 찾기 어려우니까. 근데 반드시 어디 있어? 선지 있어. 거기서 낼 게 뻔하기 때문에. 자 다 찾았어 그럼. 문명계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야? 합심하자는 거야? 결론은? 화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 웃자, 웃률. 어떤 특징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어, 그렇지. 다음 뭐. 무슨 주? 3사주. 3사주도 섞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니? 계속 나왔는데? 허리. 뭐뭐하냐 뭐뭐하냐 이러면서 서리법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풍류법 있어. 풍류법. 이건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풍류법이 뭐예요? 풍류는 비유의 일종이에요. 비유의 일종으로 자 정리하고 갑니다. 뭐냐면 속담이나 격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이게 왜 비유지? 라고 물으신다면 볼게요. 비유가 뭐죠? 비유? 비유라는 것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문학적이지 않잖아. 생동감도 없잖아. 그래서 뭐야? 유사한 뭐 보조관념을 끌어다가 빗댄다. 이게 비유예요. 맞아요. 거기까지 아시겠어요? 비유에 되게 여러 종류가 있죠.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화류도 있고 의인도 있고 그죠? 풍유도 있어요. 대유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뭐냐 하면 이거야. 비유의 일종이야. 자, 생각해봐. 소 입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진짜로 여기는 지금 소 입고 외양간을 고치는 현장인데요. 그거야? 그게 아니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때를 놓치고서 후회하는, 뒷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야? 소 입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유사하다? 그거 아니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갖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풍류도 비유의 일종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풍류법 어디 있는 것 같아? 범을 보고 개 그리고 봄을 그리고 닭 그린다. 여기 있죠? 알겠어요? 자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청유형 어미. 자 얘들아 있잖아. 표현상 특징을 공부할 때는요. 첫 번째 그게 개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개념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청유형이라는 건 뭐야? 뭐뭐 하자고 뭐뭐 하자고 막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유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유도하고 있죠. 됐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시 해볼게요. 그거 하고 쉬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제목이 뭐예요? 해에게서 소년에게요. 자 그럼 무슨 일자니? 이도고 나라에서 이제 바다 했어요. 바다가 소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덩치가 되게 커 보이는 시지만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니 얘들아? 철석 철석 자, 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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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콱 철석 철석 쏴 철석 철석 촉 주름 콱 이게 계속 주름 콱 맞니? 어. 철석철 이게 제일 좋아하네. 이게 제일 재밌었나봐 수업 중에. 철석철석척 주름콱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얘들아 한 절이 한 구가 한 연이 끝날 때마다 동일한 시구가 계속 나란히 오는 거 우리 무슨 구라고 하니? 노래에서 얘들아. 어 그렇지 후렴구. 후렴구가 사용됐어. 자 후렴구가 사용되면 당연히 여러분 어떤 효과 아까 뭐라 그랬지? 표현상 특징은 얘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어떤 효과가 꼬였니? 반복되잖아. 그렇지. 운유형. 그 다음에 형태적 안정감을 주지. 왜? 군데군데 딱딱딱딱 들어갈 위치에 딱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통일감을 주지. 통일감. 동일한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이 여기서 옷을 다 각각 입고 다 생긴 게 다르지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옷을 다 검색으로만 입고 오기로 했어. 위에를. 그럼 통일감이 생기지. 다 다른 존재지만.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게 생깁니다. 갑니다. 이제 내용. 그러면 우리가 후렴구는 후렴구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내용만 보면 되겠죠. 자, 처할석 처할석 쏴는 뭐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소리 아니에요? 소리?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소리를 흉내낸 말. 흉내낸 말을 우리가 뭐라 불러? 어머. 얘들아. 소리를 흉내냈어. 흉내낸 말. 음성으로써 상징을 하는 거지.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 성어야. 왜? 이 소리니까. 그러면 다른 건 뭐 있어? 의태어가 있지. 의태어는 뭐지? 어, 이건 모양. 모양을 흉내는 말. 비뚱비뚱 이런 거. 아장아장. 어, 귀여워. 그치? 어, 이제 그랬었을 텐데. 지금 아장아장 거두면 큰일 나겠지? 자, 의성어가 나와. 그럼 이게 무슨 소리 같아? 이게 무슨 소리 같아? 그렇지. 파도, 왜들이래. 바다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처럼. 파도 치는 소리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 됐니? 끝! 이게 끝이에요. 자, 구조적 안정감과 통일성을 주고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 정리되셨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시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내용 볼 때는 뭐 봐라? 서술어 쓰시고 봐라. 알겠니? 대답 잘해야 빨리 쉬는 거야. 자, 서술어가 뭐야? 누가랑 할까? 준원이랑 할래. 준원이랑. 준원아, 수식어가 뭐야? 때린다. 때린다. 묻어버린다. 무서워. 그지? 그 다음. 태산같이 높은 매, 집재같은 바윗돌.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커다랗고 강인한 존재들이지. 그런데 바늘 보세요.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개무시하고 있어. 알겠니? 누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자는 지금 화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철썩철썩 그러면서 때리고 부수고 무너버린대. 뭘? 이런 애들을 무너버릴 수 있대. 근데 이걸 지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있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내 힘이.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혼동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존재가 이게 화자 자신인지 뭐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대상, 거대한 대상을 두려워해? 두려움 없이 파괴하겠다고 하고 있지.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그러면은 이 대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별로 안 좋은 거겠죠.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인 건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으로 가볼게요. 자, 존재가 나왔어요. 뭐래요? 내게는 아무가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정서 크겠어. 정서야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계속 반복되고 있어. 두려움이 없어. 화자 자신이었어.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화돼요. 육상에서. 아, 난 지금 누구니까. 난 바다니까. 화자는 바다였어. 그러니까 육상은 뭐야? 대비되는 존재지. 맞니? 대비대조. 대조라는 단어와 대비라는 단어는 유사하게 보통 쓰이는데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응, 호응 이런 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대응은 일치된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거예요. 호응은. 얘는? 대척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렇게 쓰여요. 그럼 얘는 지금 두 개가 대비되고 있는데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력을 부리줬다. 나왔네. 제거 대상이 누구야? 힘과 권력을 부리던 자. 됐어요? 그걸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맞나요? 찾았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와서는 어떻게 못한다고? 꼼짝 못한대. 서서로 보세요. 내 앞에 바다에 와서는 꼼짝 못한대. 육상에서 네가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한대. 내게는, 내게는 강조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죠? 나의 앞에서는 다 부셔야겠어. 그런데 바다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으로 부수고자 하는 대상은 부정적 대상들이겠죠. 그거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 그건 보통 선지나 뭐 복이나 아니면 이 글의 맥락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 해볼게요. 그 다음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자, 절하지, 절하자가 무슨 뜻일까? 절하자가 뭘까? 세배일까? 이게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까? 그 뭘까? 어, 절복, 굴복, 굴복. 항복한 자가. 항복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 없어? 없어. 난 최강해. 알겠어? 가장 가리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통기. 기별을 보내서 알게 하고 나서 보아라. 누가 나왔어? 진시황. 나팔류는 너무 재밌지? 나퍼네요. 나폴레옹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팔류. 약간 중국, 중국 배우 같잖아, 나팔류. 너희들이냐? 야, 얘네 뭐야? 얘, 얘를 들었는데 얘네도 누구야? 부정적인 애들이야? 뭐한 애들이야? 특징이 뭐야, 얘네들? 뭘 갖고 있었던 애들이야? 절대 권력 아니야? 절대 권력? 기득권? 어. 아야, 진시황은 대박이었어. 자기 영원히 살겠다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 희생시켰어. 그지, 서준아. 너 진시황 알지? 서준아 팔 풀어. 어. 팔을 풀고. 자, 그렇게 진시황 나팔륜을 괜히 들러먹인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절대 권력자들이었어. 누구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고피도다. 그러니까 뭐야? 얘가 더 강한 거야. 더 강. 맞아요? 거기까지 알 수 있죠? 나하고 겨울 리가 있건 오너라. 오. 센데. 그지? 막강해. 자, 그 다음에. 조그만 산 모를 의지하거나, 산 모라는 거는 산 모퉁이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채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지 잘하면서 지금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아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되게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조그만 산 모퉁이를 의지하거나 좁쌀같이 작은 섬 어딜 것 같니? 어떤 애? 좁쌀같은 작은 섬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 좁쌀같은 작은 섬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겠어? 1번이죠, 1번. 2번. 제주도요? 귀여워. 제주도를 굳이 우리가 공격할 이유는 없죠. 1번이에요, 1번. 그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 속에 있어서 다 나쁜 거잖아, 지금. 영악한 채. 부정적인 부정자. 다 부정이지. 나 혼자 거룩하다고 꼴 떨고 있는 자들. 이리 좀 보너라. 나를 봐라. 야, 그 조그만 데서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아인체를 하고. 네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 착각 속에 있니? 나를 봐. 다 어떤 앤데? 철썩 하면서 오! 이렇게 눈이 높으신 분이 나의 짝이 될 리는 하나가 있대. 하나. 오! 그게 원픽. 바다의 원픽. 여태까지 나폴레옹 진시황까지 개무시하던 그 위상을 가졌던 바다가 원하는 이는 누구래? 크고 좋은 말 다 했지. 길고 너르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아, 뭐 정도는 돼야 돼? 뭐 정도는 돼? 하늘 정도는 돼야. 이르니? 하늘 정도는 돼야. 저것은 우리와 틀린 것 같아. 적은 시비, 작은 싸움, 온갖 모든 더러운 것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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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은 거지. 맞아요? 저 따위 세상. 오, 세상을 통해 지금 현재 현실 세계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저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자, 저 세상 저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 다 싫어. 이해되니?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 저 사람 모두 싫으나 모두 미우나. 어머, 그 중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누구야? 너희들 같은 누구? 자, 수시고 잘 봐. 다음이 크고 순정한. 순수한. 너무 좋아. 얘는 너무 좋은 거야. 바다 입장에서 얘는 너무 좋은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서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여기 나는 뭐야? 바다겠지? 자, 오너라. 오래오래. 수식어 보세요. 최고의 애정 표현을 하고 있어. 입 맞춰주겠대. 완전. 자, 이제 왜 제목이 해에게서 소년에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바다는 어떤 존재냐?
홍미부장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순결하고 뭔가 어떤 진짜 경건할 정도로 굉장히 순결하고 신성할 정도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의 픽은 뭐야? 바다의 픽. 누구지? 소년이. 아니, 소년의 특징은 뭐래? 잠이 크고 순수한. 나는 얘만 오래. 너만 와. 와줘, 와줘. 다 부숴버릴 거야. 다 부숴버린다고 했던 대상이 얘랑 개조겠지. 다 부숴버리겠다고 했던 대상이 뭐지? 기존에 온 세상이 다 싫대잖아. 그치? 기존의 모든 질서가 다 싫다는 거지. 아까 뭐라고 하냐면 절대 권력자.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악스. 그지? 맞니? 어, 봉건의식. 뭐 이런 거 있지? 그럼 이제 질문. 얘들아, 너희들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파악을 못해. 아무 정보가 없을 때. 그지? 확실한 건 나폴레옹이나 뭐 절대적 권력자나 뭐 이 정도? 세상에서 군림하던 사람들? 이런 표현만 좀 있어.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강한 유형과 순결함과 신성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존재인 바다가 이런 걸 다 부수겠다. 부수겠다. 맞니? 그러면서 담이 크고 순수한 소년들만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언제의 노래야? 언제 시대의 노래야? 개화기의 노래야, 개화기. 됐니? 그게 이제 만약에 복이나 선지에서 주어진다. 그럼 이제 확장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확장이 되겠지? 그럼 이건 뭐겠어? 이제 뭘 원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새시대. 이해됐니? 새시대가 왔으면 좋겠니? 그럼 새시대라는 건 뭐겠어? 세계 문명. 맞니? 근대화. 이런 거야, 알겠니? 그럼 파도 어떻게 생겼어, 파도? 파도. 막 거세게 몰라오는 그 모습이. 피할 수 없이 막 넘쳐오는 모습이. 새 신물격. 아니? 새 물격. 이거하고 이미지가 같잖아. 이해됐어요? 피할 수 없어. 거대한 물결이야. 그건 기존의 어떤 질서도 그것을 막지 못해. 알겠니? 이걸 다 부수고 이렇게 얘네들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을 열어갈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최남선의 해계의 소년에게는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니? 문명개화를 이루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거 잘 보이죠, 색깔? 잘 보여요? 여기도 잘 보이나? 오, 잘 보인다. 이걸로 써야겠다. 됐나요? 됐지?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뭐 할 거냐? 이제 정리할 거야. 자, 받아 적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까지 이게 생각이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알겠니?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끝내줄게. 자, 1번. 지금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걸 안 하고 고등학교 그대로 갔다면. 오. 끔찍하다. 알겠니?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갑니다. 표현상 특징 갑니다. 자, 뭐가 나왔었나요? 후렴구 나온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후렴구에서 사용됐던 뭐? 의성어. 또 뭐 있니? 대꾸가 없죠?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아주 두드러진 건 아니지만 어디서 찾았어요? 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떤 거? 아, 후렴구가 반복돼서? 아, 걔는 됐고로 그냥 후렴구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바다가 뭐 있어? 의미가 됐지. 그치? 바다를 의미가 됐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담화체 형식이야. 담화체 형식이 뭐니? 대화체. 쉽게 말하면 대화체. 대화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대화체라고 하면 안 되고 말을 거는 형식.
누가? 받아봐. 소윤이.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어. 안 어렵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는 길은 했으니까 그 다음 거 뭐지?